생과 사를 초월한 상태에서 영감이 육의 사건으로 해가 지가 다 빚어진 것이지만 그 영감은 형무소에서 들어가지고 저 5일밖에 5일은 형 집행을 하는데 꼬마에 와서 잘못했다고 우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전생사지 전생의 빚이지 다 내 탓이다 하고 안고 있던 장군하고 같이 살아오 장군을 줘요 원숭이를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거기서 딱 이제 생을 마감하려 그래 그러나 이 꼬마애가 이제 몸을 바쳐가지고 영감을 구해가지고 그 꼬매 자체가 여자니 남자니 의미가 없이 병검을 이제 전수를 해 그러니까 원래 관세음보살이 어디 남자여 여자여 그 말이 나오지요 병검 전수받는데 어디 뭐 남자 여자가 뭐 필요하냐 관세음보살은 여잔데 할아버지는 얘는 관세음보살 절하느냐 이거야 지금 영화도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으면 싶어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내가 동파의 양화씨를 얘기를 했지 양화 양화는 이 양화는 5월달에 피는 거지만 저걸 또 포도나무 유자로 써가지고 일본말로 야나기라 그러지요 사화 우리가 5월달에 피는 버들강아지는 솜털입니다 그게 솜털 피해가지고 많이 나부끼죠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병 든다고 그 양화에 대해서 버드나무 꽃에 대해서 동파가 지은 그 가사 노래가 있는데 사화 한비사화 그 버들까지는 꽃같지만 꽃같 꽃같이 생겼지만 꽃이라고 보기에는 볼 수가 없어 에? 환사비야 꽃이 아닌 꽃같지만 꽃이 아닌 것 같아 야무인석 종교치라 사람들이 조금도 뭐 아낀다든가 그 꽃을 좋아하질 않아 그 이게 제멋대로 떨어져가지고 제멋대로 흩어진다 이 말이야 그 내가 초계에서 그 공부할 적에 큰 2-300년 먹은 버드나무가 있는데 5월달에 피게 되면 온 동네 서재가 그냥 솜털이 날아다녀요 마루를 안 쓸면 그냥 마루에 그냥 솜털이 막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든가 제일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내팽개쳐진 그런 상태의 의미를 이 버들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노래 가사에 동파가 실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자기의 세계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뭐요? 포가방로. 저기 이제 나무에서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포가방로. 집을 버리고 길거리 어중거린다 이 말이야. 사랑각시 무정유사. 생각해 보면은 곧이 그 버들 강아지 솜털 꽃이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제멋대로 이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런 것 같지만은 유사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 버들꽃 속에는 사례가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영손유창 버들까지가 꽃이 피어있을 적에 꽃새 많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5월달에 꽃새 많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은 그 여인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서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아픈 부드러운 창자를 우여안고 몸부림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서민의 생활이에요. 그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공감 교환에 욕대 환패라. 그 바람이 자면은 고뇌가지고 누워서 잠자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 그 눈썹을 버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욕개 한패라 그 눈썹을 열듯이 하지만 피곤해서 눈을 감는다 이 말이에요 5월달에 꽃시세 많은 바람 많이 붑니다 신랑 것 뭐여 몽 수풍 말리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꿈에 비해가지고 동파가 몽 수풍 말리 꿈에 꿈을 꾸면서
바람을 따라서 임차지로 말을 따라다니는데 심난 거쳐 자기 보고 싶어하는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 바람이 불면 이게 말려가지고 막 은데 이렇게 날아가지요. 우한피 앵속이라. 그 꿈속에 애인 찾아가다가 꿈속에서 애인을 찾아가서 한참 재밌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데 5월달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노란 깨꼬리가 앉아서 울어요. 깨꼬리 울음소리하고 막 꿈이 깨져버린다. 깨꼬리 울음소리. 예. 화려한 깨꼬리지만 그때 우는 것은 아주 짓궂지. 예. 우한피앵속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 차와 비진 이 버들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흩어져 버린 걸 아까워질 않아. 서원 낙홍 난철이라. 저 정원에 뿌른 것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그런 걸 즐거워하지 이 버들것은 쳐다보지도 않다 이 말. 먹고 효래우가 유종하제. 이 버들꽃이 이제 이렇게 흩날리다가 새벽에 비가 지나고 나면은 유종하죠. 비에 묻어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비가 안 올 적에는 여기 막 말려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효래우가 유종하제. 새벽에 피가 뿌리다 보면은 유종하되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어떤 서민의 생활을 거기에 가밀해가지고 그래 읊은 거예요. 일지평세 연못에 떨어져도 날리면 비가 오게 된다면은 그 부평초에 묻어가지고서 흔적도 없이 자기 자신이 부서져. 그렇게 볼품없는 그 음지에 사는 어떤 중생들의 그런 세계라. 3분 춘색에 2분은 짙어 1분은 유스라. 그 버들강아지 꽃이 봄에 피기 때문에 생명이 석 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두 달은 피어가지고 진흙탕 속에 묻어서 사라져버리고 일부는 흐르는 물에 섞여가지고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야. 세관 내 불씨 양하라. 이 자세히 그 도리를 볼 것 같으면 이 버들꽃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별과 이별을 거듭하면서 진흙창에 섞이고 흐르는 물에 흘러내려가서 흔적도 없고 볼품 없는 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버들꽃이 아니야. 점점시 벼른느라. 그 하나의 점점이 이별을 한 사람의 바로 눈물이다. 에? 그 선인의 어떤 그런 음지의 애환을 버들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동파가 가사를 넣어서 불고 있는데 이 그 변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쿠아의 그 눈물이 쿠아의 눈물이 빈 배를 실어주고 그 강이 전체의 쿠아의 눈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눈물 속에는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 속에는 부처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정지상이 이규보 시도 있죠. 뭐 우울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뚜구에 봄 색깔이 많은데 뭐 송군 남포 동비가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니까 옛날에 이별하게 된다면 버들깨지를 꺾어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예. 대동강에서 남포로 보내는 자기 애인이나 친구를 볼 적에 주말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하루를 더 묵지요. 그럼 비가 개면 서로 떠나야 돼. 우울장제 초섰다 비 얘기를 하다가 송군 남포 동비가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니 이 이별의 슬픈 노래가 부른다 이 말이야. 대동강수 하시지며 대동강물이 어느 때에 다하랴. 연년별로 청룩바라. 이별한 사람은 눈물이 대동강물을 적세주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여가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병금에 그 흐르는 강 아침에 그 안개하고 저녁에 노을 빈배가 실리는 건 어린 일곱 살 코아의 그 눈물이라. 그 눈물이 남자 여자를 초월하고 생과사를 초월해가지고 결국 두 영감하고 만나는 장면이야. 그 장면이. 그러니까 슬픈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손수건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 곽춘처석 한번 가서 봐봐. 아, 예. 이 점점시 별, 세관 내 불씨 양화라. 이 벼들, 예. 버들꽃이라고 보기에는
인간의 음지에서 사는 서민들의 애환, 그 속에서 진리가 있는 것이지 높은 저 탁자 오해나 깊은 깨끗한 삼간에나 그런 데는 진리가 없다는 거. 그런 얘기. 에? 그 여기에도 묘원진정 풀수심이라, 묘원진정은 모름지기 찾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끊어진 단적의 진리를 할 것 같으면은 멀리서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 동파가 19살에 장가를 가서 16살 마누라를 얻었는데 10년 살다 죽어요. 10년 후에 자기 마누라 제문을 지었는데 눈뜨고 못 봐. 예, 눈뜨고 못 봐. 그러니까 동파로 하여금 그런 글을 짓게 하는 것은 그늘진 삶, 양지보다 더 음지에 사는 삶, 그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품으로 살다가 이 가난해지고 IMF 이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 모습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걱정할 거 없어. 옛날 저 김장 다 해버리고 간 뒤에 뭐 무뿌레기 배차뿌리 판불 때 생각하면 지금은 이건 그냥 감지덕지 한 거예요. 그 퍼먹는 게 많고 배에 기름기가 끼면 참만 오고 딴 생각만 나지 내 모습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세관 내에 불시 양화라. 세관 내에 불시 양화여 점점시 별이 누로다. 고 가사에 그렇게 실어가지고 읊어. 불교는 높고 멀고 깊고 고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에 참된 불법의 진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리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잊어 말고 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살림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